안녕하세요, 렙타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장 보면 매장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기도 깔려 있고 지금 사육장들이요. 네, 여기도 사육장도 막 쌓여 있고 이쪽도 쌓여 있고 저쪽도 쌓여 있고 쌓여 있는 이유가 지금 암컷, 수컷, 메이팅 한 거, 안 한 거, 뭐 여러 가지 애들, 개체들, 수컷들 따로 뭐 하는 거나 메이팅 한 애들, 개체들 쌓아대고 있는 애들까지 네 우후죽순 여기저기 쌓아놨는데 오늘 또 개체를 하나 뽑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1월 3일날 알진 분인데 지금 1월 6일이고 쟤를 한번 오늘 빼보려고 합니다. 무겁네요. 지금 습도 때문에 바닥재를 적셔놨더니 우와.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비닐봉지를 씌운 거는 비닐지를 씌웠죠. 씌워놓은 이유는 겨울철이라 그래요. 겨울철에 습도가 일반적으로 바닥재를 적시고 이렇게 바닥재를 적시고 물그릇을 놔둬도 습도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이렇게 비닐지를 씌워서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건데 개체는 잘 관리하고 있네요. 저기 알집이에요. 지금 알집이 지금 여기저기 흙하고 같이 뭉쳐져 가지고 저런데 알집 잘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쟤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있는 끝다발만 잡혔어요. 지금 원래 또 두 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당황해서 얘를 놨네요. 놨어요. 알집이 알집 상태는 좋네요. 알집 상태는 좋아요. 안에 구르지도 않고 느낌은 좋네요.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는 저 안에 있어. 나오지도 않네. 너는 왜 알집을 안 찾니? 알집을 안 찾아. 알집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집 바닥재가 좀 많이 묻어있네요. 얘는 와 어떻게 지금 보이시나요? 얘들이요. 림프예요. 림프 애들인데 지금 얘네들도 소형종이네요. 소형종이라기보단 알들이 작은 개체들이네요. 얘네들은 그냥 묶어가지고 네, 알집 봉합수술 아시죠? 알집 묶어서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주 뒤에 뽑았는데 아직도 림프네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림프인 거 보면 얘네들은 봉합수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 봉합수술 했습니다. 이번에는 림프 관리하는 거 아시죠? 저번에 영상에서는 잉큐에다 넣고 이번에는 림프 관리통에다가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